마감을 잘 지키는데 작품 퀄리티가 별로인 작가가 있어요. A. B는 작품 퀄리티나 인기는 좋은데 마감 너무 안 지켜요. 스토리 막힐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네. 너네가 10%나 챙기는데 네. 너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? 네. 라고 하면서 네. 가시는 분들이 있든 좀 사실 좀 미워요. 네. 그러니까 부족한 거에 실망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안 하진 않거든요. 그럼 제일 큰 일이 뭔가요?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걸로는 저도 에이전시랑 연재를 해봤는데 오타 점검을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플랫폼이나 이런 데 꽂아주는 거 그게 제일 크죠 사실. 플랫폼 꽂기 전에 하는 네. 게 있죠. 작품 보통 1에서 10화까지는 후기라는 게 있어야 되고 상업지기 때문에 네. 이 작품을 이거는 플랫폼에 먹혀요 안 먹혀요 라는 걸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바꾸고 하는 업무를 그 전에 먼저 하죠. 오타 점검은 에이전시에서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네. 하는 업무니까요. 또 계약이라는 업무도 꽤 크죠. 네.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작가 혼자서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네. 에이전시가 그런 걸 확인해주고 고려도 더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업무를 해드리고 있죠. 원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적일 수도 있고 피드백 이런 선을 어디까지 보통 되나요? PD의 역량이라서 네.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. 진짜 소소하게 이 누날 삐꾸예요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첫 번째로 얘기해주는 게 PD거든요. 크게 이거는 이 플롯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대로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든든한 아군 독자인데 의견을 거침없이 준다는 거. 그쵸? 한국에서 19세나 15세의 수위가 네.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작가님들은 사실 좀 잘 모르세요. 모르죠. 네. 그래서 그거를 검수하고 또 플랫폼과 얘기해서 맞추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법률이나 정해진 게 있나요? 방송통신위원회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있긴 해요. 네. 있긴 있는데 아 다르고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 그쪽 전문 일을 하다 보니까 짬밥이 쌓여서 아 이거는 이거다라고 나오는 경험적인 게 크겠네요. 네, 이거는 작가님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특히 일본 만화를 수입해 올 때 네. 아청법이라는 법이 생겼죠. 교복을 입은 학생이 네. 뭔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겼잖아요. 네. 교복을 지울 순 없어요. 우리는 네. 그러면 나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. 나이가 나오지 않고 뭐 학생이라는 게 나오면 네. 뭐 선생님이라는 게 있으면 교수님으로 바꾼다던가. 예, 말장난이네요. 네, 약간. 결국에는. 네. 근데 네, 상황상 뭐 고등학생이라는 게 뻔히 보일 텐데 말만 그렇게 안 들어가면은 심의가 통과되고 이런 거예요. 사실 그분들도 다 확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네네네. 고칠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. 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담배를 필 수는 없으니 담배 연기를 지우거나 아, 들고 있는 건 되고 그쵸? 입에 대는 거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? 네, 들고 있는 건 되는데 예전에는 모자이크 정도로 됐었는데 네. 아니면 아예 담배를 막대 샀다 거의 90년대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담배를 막대 사탕으로 바꾸면은 작가한테 요구를 해요? 아니면 그 양해를 구하고 대충 집어넣기도 하나요? 그림 수정에 민감하신 작가님들은 되게 본인이 한다고 하겠죠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청을 드리고 그 외에는 네. 카카오는 심의라는 게 있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거든요. 등록이 네. 되는데 네. 그 심의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작가님께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체되기도 네. 합니다. 수위에 따라서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가 되기 시작 전에 네. 말씀드리고 수정된 거를 따로 알려드리진 않고 그렇게 네. 진행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연재했었던 거를 비독점 계약이라서 여기저기 플랫폼에 동시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. 이게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다. 네.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사이트에서는 이게 모자이크 돼 있고 어느 사이트에서는 또 그대로 가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거는 네. 에이전시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고요. 선 조치 후 통보 아니다. 손 통보 후 조치. 그렇죠. 수정될 수 있어요. 이건 뭐 약간 예상이 가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다가 그냥 얹으세요. 아 이거를? 네. 네. 들고 있는 게 약간 폼나서 전문 인터뷰 같고. 아니 정말 팔이 아파. 아니 맞추고 있으니까. 작가들한테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작가들이 이런 거 있나요? 일단은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? 예상하기로는 네. 마감 시간. 네.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마감 시간.
네, 제일 크죠. 그리고 네. 뭐 또 있다면은 우리랑 계약한 계약서 어디 까발리지 마라 이런 것들. 까발리지 말라고 하셔도 결국에는 다 너만 알아 하면서 다 얘기하셔서 서로 나눠보죠. 네. 에이전시는 네. 계약서가 되게 간단해요. 네.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엄청 간단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그랬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플랫폼하고 계약할 때 그 플랫폼들의 계약서들이 막 되게 몇십 장짜리가 네. 되는 거라 간단하다고 하면 대략 한 몇 장 정도 돼요? 저희는 한 장이었어요. 한 장이요? 에이전시 계약서가 한 장이었어요. 너 나랑 계약해 이 정도가 거의 다겠네요 진짜로. 왜냐하면 에이전시와 같이 계약을 했지만 되게 잘 만들었는데 플랫폼과 연재가 성사되지 않았어요.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에이전시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파기가 되는 상황도 네. 발생할 수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계약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마감 시간 네. 당연하고요. 네. 그리고 휴재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실 때 뭐 한 주 네. 휴재를 할 경우에 좀 네. 잠깐님 지켜주셨으면 보통 한 3주 정도 더 쉬고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. 그 경우에는 사실 세이브 원고를 쌓고 가시죠 라는 의미와 같은 거라서 휴재가 될 걸 감안하고 작품을 미리 세이브를 쌓아두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. 결국에는 10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네. 10개를 다 소진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네. 소진 안 하시고 진짜 1도 소진 안 하시고 가시는 작가님도 계세요. 그분들은 대부분 세이브가 있지만 네. 나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할 거고 이걸 지킨다라는 그 명확한 네. 루틴이 있어서 네, 네. 그거를 지키시더라고요. 네. 세이브를 뭐 결국 마감 시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. 그렇죠? 네. 세이브 까먹지 마라. 네. 그리고 마감 지켜라. 네. 네. 원본 사이즈 크게 되도록이면 가로 1280 가로 1280 이상으로 네 이상으로 1280 제작해주시고. 픽셀 이상으로 네.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1500 이하로 1500이요? 1500 또는 2000 사이즈 2000 네. 픽셀 이하로 작업해주세요. 원본 파일을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JPG 최종본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2000 픽셀이 넘어갈수록 네. 용량도 커지고요 작가님도 네. 힘들어지세요. 네.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일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1280이라고 네.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조금 더 크게 제작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. 네. JPG에서 수정하지 마세요 제발. 이건 제 말입니다. 네. 아, 정말 왜냐면 급하게 요청하시면 네. JPG에서 수정을 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. 그리고 주로 제일 큰 이유가 텍스트 때문에 그런 거죠? 네. 텍스트도 그렇고 그림도 달라요. 그림의 간격도 다 특히 초반 1에서 네. 10회차는 네. 플랫폼에서의 수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JPG에서만 간격 수정을 하시고 PSD에서는 수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이 PSD 하실 때 연재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의 PSD까지 전달을 보통 해주시거든요 작가님들이. 되도록이면 그림, 효과음, 말풍선, 식자는 네, 나눠서 폴더로 나눠서 그러니까 수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말인 거죠? 네 그거는 저희도 필요하지만 작가님들도 네. 나중에 수정하실 때 편하세요. 네. 일할 때 너무 힘들어.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. 네. 기본적으로 제목이 있을 거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로그라인 네. 있어야 되고 네. 완전 막 길게는 아니고 한 다섯 줄 정도로 기승전결이 네. 정리된 신호 있고 그 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제 정리해서 네. 적어주시면 아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무슨 아이템이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재미 요소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구나를 파악하기가 네. 결국에는 연재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먼저 생각하고 투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알지만 네. 정작 투고를 받는 PD나 플랫폼은 받았을 때 이게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게 재밌다 안 재밌다를 다 읽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네. 정리된 문서로 전달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맞아요. 참 중요한데 근데 신인 작가들한테 설명을 들어도 잘 안 되죠. 특히 로그라인 만드는 거 네. 진짜 힘들어 하시죠 보통. 신인 작가님들은 사실은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네.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밝힐 거야 네. 라고 하게 되거든요. 이거는 떡밥이야 막 이러면서 네. 내 이야기가 분명한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요? 내 이야기요? 캐릭터의 목표를 말하는 건가요? 작품의 목표? 네, 작품의 목표가 분명한 게 맞을 것 같고요. 기본이 탄탄한 걸 좋아한다는 말씀이시겠네요. 네,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게 네. 신인 작가님들한테 사실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. 네, 네. 말아 먹어봐야 알 테고 저는 내 아이디는 성형미인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게 순정 만화기도 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선이 있는지 네. 그거를 확실하게 반영했고
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분명한 작품이었어요. 작가의 의도가 담긴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 보네요. 네, 좀 네. 그렇기도 하고요. 개그물에서는 썸남이라는 작품, 캐릭터성이 분명한 작품이었어요. 이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네.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가 네. 너무 분명했어요. 그럴 때 저희도 재미를 느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네.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시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최종 목표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. 본인 네. 작품이신데도. 그럴 때 조언 정도는 얘기해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네.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없다 보니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. 작가 의도가 명확하거나 작품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분명하고 네. 미장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신인 작가들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렇죠. 네. 마감을 잘 지키는데 작품 퀄리티가 별로인 작가가 있어요. A, 네. B는 작품 퀄리티나 인기는 좋은데 마감을 너무 안 지켜요.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한다면은 마감 시간을 아예 어겨서 휴재가 계속 나는 작품을 얘기하는 걸까요? 예를 들어서 뭐 토가시 같은 경우 너무 좋은데 작품은 휴재가 빵빵빵빵 나는 작가, 마감은 너무 잘 지키는데 연재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만 작품이 그저 그런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네.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라고 밖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저희는 상업이잖아요. 그렇죠. 안 지켜도 잘 팔리는 게 잘 팔리고 재밌는 게 다예요. 회사니까. 네.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작가님들 중에 되게 힘든 신인 작가님들이 특히 많은데 작가님들 힘든 게 한 십자 페이 괜찮아요.